일이 일어났답니다. 뭉글뭉글하고 길고 갈색을 띤 어떤 것이 갑자기 두더지의 머리에 철퍼덕 하고 떨어졌어요. 그것은 소세지 같기도 했어요. 에게 이게 뭐야? 주변에 똥 쌌어. 소리쳤어요. 그러나 눈이 나쁜 두더지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. 그저기 니가 내 머리 똥 쌌지? 두더지는 막 그곳을 날아가는 비둘기에게 물었어요. 나? 아니야. 내가 왜? 비둘기가 대답했어요.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 걸. 그러자 하얀 물똥이 작은 두더지의 발 앞에 철썩 떨어졌어요. 두더지의 오른쪽 다리가 하얗게 얼룩졌어요. 이봐,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에게 물었어요. 너? 아니야! 내가 왜? 커다란 말이 대답했어요.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? 그러자 쿠당탕 소리를 내며 다섯 개의 크고 굵은 말뚝이 작은 두더지 앞으로 떨어졌어요. 마치 까만 사과처럼요. 정말 굉장했어요. 토끼야,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토끼에게 물었어요. 깜총깜총, 나? 나 아니야. 내가 왜? 토끼가 대답했어요. 깜총깜총,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. 그러자 타타탕 하고 15개의 토끼똥이 마치 까만 꽃처럼 두더지 주위로 쏟아졌어요. 두더지는 아이쿠 하면서 잽싸게 피했어요. 누가 쌌지?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방금 꿈을 꾸고 난 듯한 염소에게 물었어요. 너? 너 아니야. 내가 왜? 염소가 대답했어요.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? 그러자 오도당동당 하고 까만색 초콜릿 같은 똥이 공중제비를 하며 잔디 위로 떨어졌어요. 이것은 두더지의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. 눈이 쟤 누구야 저거? 네가 내 머리 똥 쌌지? 두더지는 방금 되새김질을 끝낸 소에게 물었어요. 너? 아니야. 내가 왜? 소가 대답했어요.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. 그러자 쫄륵 하며 둥그렇고 커다란 쇳똥 무더기가 두더지 바로 옆 잔디로 쏟아졌어요.
자기 머리에 똥을 싼 녀석이 커다란 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엄청 기뻐했어요. 아이고, 저기 있다. 이봐, 됐지?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 번째는 돼지에게 물었어요. 물어? 나? 아니야. 내가 왜? 돼지가 대답했어요.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 걸. 그러자 묽은 똥 무덤이 부치치 하고 풀밭에 떨어졌어요. 두 번째는 코를 싸쥐었어요. 냄새. 그럼 누굴까? 너희들이 내 머리 똥 쌌. 두 번째는 물어보려다 말고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. 통통하게 살찐 파리 두 마리가 뭔가를 핥아먹고 있었어요. 드디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구나 하고 두더지는 생각했어요. 얘들아, 얘들아, 누가 내 머리에 똥을 쌌을까? 두더지가 얼른 물어보았어요. 재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. 파리 두 마리가 윙윙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.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. 아! 그건 바로 걔가 한 짓이야. 드디어 작은 두더지는 누가 자기 머리에 똥을 쌌는지 알게 되었어요. 뚱뚱이 한스, 바로 정육점 집게였어요. 두더지는 뚱뚱이 한스의 집 위로 재빨리 기어서 올라갔어요. 잠시 후 작고 까만 곶감 씨 같은 것이 뚱뚱이 한스의 넓다란 이마 위로 슝 하고 떨어졌어요. 작은 두더지는 그제야 기분 좋게 웃으며 땅속으로 사라졌대요.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네. 네.